안녕하세요. IELTS 전문 강사 손희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테스트 2의 다시 첫 번째 섹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테스트 1 푸시면서 아마 처음에는 스캐닝도 좀 낯설고 단어 외우는 것도 좀 힘들었을 건데, 일단은 오늘부터 다시 섹션 1이니까요. 조금 더 쉬운 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문제 풀고 오시고요. 왜 내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강의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하실 것은 일단은 조금 다른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솔직히 똑같아요. 우리 섹션 1에서 했던 거 뭡니까? 이게 어디에 있나요? True, False, Not, Given 보실 거고요. 당연히 어떤 단어가 먼저 중요한지에 대해서 스펠링 조금 주의하실 거 보실 거고, 어떠한 단어가 스캐닝 단어가 되고, 그래서 답이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온라인 룸메이트 파인더 토론토가 나오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룸메이트를 찾는 그런 문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true, false, not given.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면 판단할 근거가 왜 없습니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스마트폰 피트니스 앱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력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에 대해 가지고 matching features, 그러니까 줄긋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단어 몇 개만 볼까요?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단어는 스펠링 외워 주셔야 돼요. Wardrobe. Wardrobe. Wardrobe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서랍 중에서도 이렇게 여는 거는 drawers라고 하거든요. Drawers. But 근데 이렇게 여는 거 있죠. 장롱.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Wardrobe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스펠링 외우세요. 그다음 나오는 fur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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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전부 다 구비가 된, 뭔가 가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tale 볼까요? 여러분, tale은 무슨 뜻입니까? 그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오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은 true, false, not given 나옵니다. 이 문제들은 먼저 읽고 막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랑 지문이랑 같이 진행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먼저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look at the four reviews of the smartphone fitness apps. For which app are the following statements true? 이것이 네 개의 스마트폰 앱스 중에 어떤 앱에 대한 사실입니까?가 나오고요. 또 notabene 뭐가 나옵니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You may use any letter more than once. 여러분들은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A가 나왔다고 해서 A가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A가 나올 수 있고 뭐 B도 두번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중복 답안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This app can be used for more than one sports. 이거는 원 스포츠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럼 빨리 뭐 하면 되는 거? 그 스포츠를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앱이니까 들고 오셔가지고 알파벳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9번. You have to pay. 돈을 내야 됩니다. If you want this app to suggest where you can go. 여러분이 어디를 갈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길 원한다면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 그다음 10번. This app has well presented visuals. Well presented는 잘 보여주는, 잘 구성이 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주는 비주얼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기에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앱의 모양들이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11번. You do not have to pay for any of the features on this app.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9번이랑은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9번은 뭔가 돈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11번은 페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는 페이할 필요가 없고 다 공짜입니다라고 말하는 스테이트먼트고요. 10번 보겠습니다. You can pay to download true stories on this app.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 true stories.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 실화들을 뭐 하려면은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페이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나옵니다. 13번. You can get ideas about where to go from other people on this app.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특히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뭣 얻을 수 있다? 어디를 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앱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당연히 13번은 그 알파벳을 가지고 오셔 매칭시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 14번. This app gives you details of the energy you have used. 여러분들이 사용한 에너지의 그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줄 겁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한 에너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지금 피트니스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의 몸에 대한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등 이런 디테일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라오는 과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the room available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어떤 room들은 has two beds. bed가 몇개 있다? 이두개 있다. 이용 가능한 room이 그 안에 뭐 있는 거요? 침대가 두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빨리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bed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명사들은 잘 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scanning words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그 앞에 붙는 형용사나 그 앞에 붙는 뭐 부사나 이런 게 조금은 트위스트가 돼가지고 오답으로 이끌어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 동사나 이 명사 같은 형태는 그대로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 방에 백그 bed에 대해 가지고 한 정보겠죠. 그럼 빨리 저기서 뭐 찾으셔야 됩니까? 일단 room available 나오고요. 빨리 뭐 한다? bed를 찾는다. bed가 없으면 not given. bed가 있으면 true or false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bed가 보입니다. 우리 어디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a double bed입니다. 여러분, 더블 베드라는 건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앞에 뭐 있으니까 A 있으니까. 근데 더블 사이즈, 우리가 말하는 그 싱글 사이즈, 더블 사이즈 할때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지 저 자체가 두 개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false로 가지고 올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The Australian in Sasha's apartment is a musician. 그러니까 이 Sasha의 apartment에 Australian, 이 호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무엇이다? Musician, 음악가이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Australian이 있으면은 True or False겠고요. 그 사람의 직업이 있으면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Australian도 없고 Musician도 말도 없다. 그럼 당연히 Not given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빨리 뭐 한다? Australian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Canadian 지나가시고요. 빨리 뭐 한다? Australian 찾아오시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The third room is occupied by Simon, who is from Australia. 이게 무엇이다? 호주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이 직업이 뮤지션인지 아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He works part-time in music shop downtown, and he is a great drummer. 무엇입니까? 드럼 치는 드러머입니다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여러분? 뮤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True 답입니다. 그다음 3번. Sasha does all the cleaning in the apartment. Sasha는 뭐 한다? 클리닝을 한다. 전체 다를 아파트먼트에서. 그럼 빨리 뭐 찾아야 됩니까? Sasha가 클리닝 한다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혼자 다 하면 true, 도와주면 false, 나오지 않았으면 not given. 이렇게 그 쉬운 거. 그럼 빨리 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빨리 클리닝 찾으세요. 클리닝이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찾으셨나요? I actually enjoy cleaning. 저는 청소 되게 즐겨요. In my spare time, 제가 좀 여가 시간이 있으면은요. And sometimes we do it together as a roommate team. 저희는 룸메이트를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We make it fun. 되게 재밌게 해요. 라는 곳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전부 다를 한다? 아니다. 누구랑? 다른 룸메이트랑 같이 나눠서 같이 하는 모습이 나와 있으므로 당연히 false라고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Sasha likes being in the open air. 오픈에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야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밖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로 이 Sasha가 뭐를 좋아하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뭐가 좋아하는데 클린 좋아한다 나왔습니다. 뒤에 뭐가 나옵니까? I love란 부분이 또 나옵니다. 뭐를 좋아하냐면 watching movies, exploring, getting out of the city and into the outdoors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좋아하는데 시티를 벗어나고 바깥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true라고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he room available would be suitable for someone who likes to be quiet. 조용하게 있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한테 이빈 방이 되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뭐 한다? 뭔가 이 방이 누구한테 어울릴 겁니다. 조용한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의 방해가 있다 없다? 없다. 소음도 없다. 이렇게 paraphrasing 될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빨리 가가지고 이 룸이 누구한테 적합하다. 그 다음에 되게 조용한 사람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뭐 조용하고 아니고 이런 거 없고요. The bedroom is a long way from the living room. 무슨 뜻입니까? 거실에서 되게 멀리 가야 있습니다. 되게 멉니다. 복도가 있거나 그렇게 하겠죠. So it shouldn't disturb you if people come round. And besides, we are certainly very respectful.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너를 disturb, 방해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뭐 한다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옆에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것이 너를 disturb 하지 않는다. 왜냐면 거실과 방이 꽤 멀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서로를 존중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오면 뒤쳐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조용하게 있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은 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선생님 여기에는 quiet 없는데요. 이게 아니고 disturb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로써 이 조용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울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paraphrasing 할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true입니다. 절대 not given false 아닙니다. 그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asha thinks her apartment is the best part of Toronto. 그러니까 사샤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다고? 토론토의 가장 좋은 부분에 있다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의 위치는 진짜 짱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true. 그런 말이 없으면은 not given. 아니면은 아, 우리 집의 위치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시설이 되게 좋아할 때는 당연히 false가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빨리 가셔가지고 이 토론토의 되게 좋은 부분에 있다라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부터 찾으시면은 뭐 캣이 있다. 그 다음에 팻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들 얘기밖에 나오지 않지 실제로 토론토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뒤에 봐도 그렇고요. 당연히 뭐 한다? Not given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asha has never had a roommate from Canada. 캐나다인을 한 번도 뭐한 적이 없다? 룸메이트로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이거는 당연히 뭐에 대한 거? 이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거는 옛날 얘기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나다 룸메이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true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캐나다 룸메이트가 있었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false. 그런 게 언급되지 않았다. 옛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not given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빨리 가셔가지고 뭐 합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other countries가 나오기는 합니다. We love having people coming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같이 사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빨리 뒤에 뭐 한다? 캐나다 찾아보세요. 캐나다 찾아보세요. That's sad.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긴 해도, 그렇긴 해도, We're certainly interested in living with Canadians too. 우리는 캐나다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는 것 또한 엄청나게 좋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부분은 지금 다 뭐에 대한 것? 어떤 룸메이트를 가지고 싶다에 대한 미래 상황에 대한 거를 지금 예측하고 추측하는 과정이지 절대 과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not given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스마트폰 피트니스 앱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처 매칭해주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This app can be used for more than one sport.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순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순식간에 A, B, C 당연히 하겠죠. 이 문제는 순서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 문제 먼저 읽는다. 문제 먼저 읽고 가장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면서 A부터 쭉 읽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 순서대로 풀리는 게 아니고 지문의 순서대로 그 문제를 매칭시키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저랑은 이제 8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스포츠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more than one이니까 두개 이상의 스포츠가 언급이 된다면은 빨리 그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일단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스포츠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두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ever not sure where to run or cycle 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 한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달리거나 어딜 사이클 하거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조깅, 러닝과 이 사이클에 대한 스포츠 같은 경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개 정도는 언급된 부분, 유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을 C, 인파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You have to pay if you want this app to suggest where you can go. 여러분이 어디를 갈수 있는지 앱이 제안을 해주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은 페이를 좀 하셔야 됩니다가 나옵니다.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러닝 앱이라고 하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런과 사이클도 됐는데, 그쵸? 이거는 러닝 앱인데 돈을 더 내야지 뭐할수 있다? 여러분이 어딜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준다가 나옵니다. 당연히 If you can afford the pro version, 이 프로 버전을 사실 수 있다면은, 산다면은 You can add possible routes. 여러분들은 뭐를 더할 수 있습니까? 갈수 있는 경로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Voice coaches, and smartwatch connectivity, and more.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possible routes.
그러니까 내가 갈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뭐다? 너가 프로를 afford 살 때만 그렇다라는 것을 보니까 정답은 fast track D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번. This app has well presented visual. 되게 모습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 모양이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이용할 때 되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비주얼에 대한 모습이 되겠죠. 오케이?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A nicely designed map view.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황하게 문장으로 막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nicely designed, 예쁘게 디자인된, 깔끔하게 디자인된, 이게 반드시 무엇이다? Well presented visual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fast track D 가져오시는 거. 중복 답안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섰다고 하더라도 뒤를 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11번. You do not have to pay for any of the features on this app.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료고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뭐 아무것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Spend no money. Pacers developer now generously includes. 너무나도 관대하게 전부 다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All the features in one free app. 하나의 공짜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사항을 다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겠죠. That means 무슨 뜻이냐면 you can spend no money. 아무 돈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답 A, 페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12번 보겠습니다. You can pay to download true story.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true story를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pay 해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가 되어 있죠. 그러면 true story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게 특이하게 여러분 반드시 빨리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true story. Including tales of past sporting heroes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실제 뭐를 포함하고 있다? 이 tale. 여러분, tale은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tale가 여기에 나오는 story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근데 그게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스포트 하던 사람들, 히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뭐가 될까요? True story,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이 해석보다 뭐가 좀 중요하다?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 느낌 오십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 느낌은 오지만 답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단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런 단어 같은 경우 가장 기본 단어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 너무 멀리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날 배운 단어만 복습하시던지, 다음날 배울 단어를 예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하루에 100개, 200개, 이렇게 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건 조금 비추. 항상 외울 수 있는 단어 를 꾸준히 외우시고 습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이건 당연히 true story, past sporting heroes에 대한 것이니까 당연히 B, bit 2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You can get ideas about where to go from other people on this app.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서 뭘 얻을 수 있다? 어디로 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를 얻다가 아까 봤던 것 같지만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빨리 찾아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경로를 만들었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User created routes가 나옵니다. 유저들이 만들어낸 routes가 되겠죠. If you're ever not sure where to run or cycle, you can find user-created routes on the app or share your own. 여러분들은 뭐할수 있냐면은 이 앱에서 유저들이 만들어낸 루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아니면은 여러분 것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루트를 올리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정답은 당연히 C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user created 이것도 좀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유저에 의해서 발명이 된 이런 식으로 항상 명사 나오고 ing, 명사 나오고 pp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사가 뭐뭐 하는, 명사가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형용사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This app gives you details of energy you have used. 여러분이 사용했던 에너지라는 되게 특이한 scanning words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에너지에 대해서 뭐 보여준다.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쵸? Examine details of your pace and calories burned. 뭐에 대해서 얘가 엄청나게 조사를 해준다? Detail. 평가를 해준다? 어떤 세부상. 세부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디테일 볼 수가 있으시죠? 어떤 디테일? Your pace. 여러분, pace. 페이스 무슨 뜻입니까? 속도,
페이스 조절하다 할 때는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가 맞습니다. 그쵸? 속도를 좀 보여주고 and calories, 어떤 calorie? burn 뒤에서 꾸며줍니다. 태워진 칼로리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태워진 칼로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 사용한 에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A, 페이스가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섹션 2의 테스트 2의 섹션 1 같은 지문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세계 풀어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전체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똑같은 시간을 분배해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빨리 풀수 있는 거는 빨리 푸시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조금 어려운 세 번째 섹션에 시간을 더 주시는 게 좋은 조금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캐닝만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문제가 나오시면은 빨리빨리 스캐닝 단어를 유의어를 포착하시도록 단어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시는 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를 모르던가. 단어를 모르면 스캐닝이 안 됩니다. 해석을 못 하시던가. 해석을 못 하시면은 그 문장인 건 알겠지만 답을 골라낼 수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유형, 즉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던가. 이세개 중에 본인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클리어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공부를 어떻게 하실지 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어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개씩, 10개에서 20개씩이라도 꾸준히 외우셔가지고 계속 스캐닝 할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지만 시험 좋은 결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때는 여러분 꼭 문제 풀어 오시고요. 틀린 거 체크하셔가지고 궁금증 가지고 수업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